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 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위생사 준비하시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식품, 아, 저기 위생사 시험이, 아, 시험이 이제 다섯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필기가. 그래서 필기, 실기 나눠져 있고, 그다음 필기는 다섯 과목인데요. 그 중에 한 과목이 식품위생학인데, 이 식품위생학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실기에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필기, 실기를 다 준비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 그, 시험 다 알고 계시죠? 필기가 1교시, 2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위생학은 2교시에 있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위생이랑 같이 보는데요. 얘네들이 두 과목이 합쳐서 90문항이 되는 거고요. 이 90문항을 몇 분에 다 풀어야 되냐면 70분 만에 다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1교시에 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환경위생이라든지, 환경위생이 문항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규라든지 곤충학, 얘네들 합쳐가지고 얘네들 합쳐가지고 120문항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둘이 합치면 얼마냐면 210문항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래서 126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6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3교시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시냐면요. 실기를 보십니다. 근데 그 이게 뭐 실기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합격 제한에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날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기 합격 제한에서 실기 점수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기는 세 과목이에요. 환경위생, 그 다음에 곤충, 그리고 위생. 요 세 과목이 실기인데 요거는 50문항이에요. 50문항. 이것도 몇 프로 이상 맞아야 되냐면 60% 이상. 그러니까 이거 30점 이상을 맞아야지. 얘는 126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과락 과목이라는 말. 과락. 모든 과목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과락 과목은 40% 이상을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극히 드물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락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이 50문제가 나오거든요. 50문제에서 40%, 20점이요. 웬만해서는 다 20점 이상 이렇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락보다는 이제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126점은 넘었으나 예를 들어서 뭐 환경위생 같은 데에서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과락 40%가 안 돼서 간혹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전체 점수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보실래요? 얘 40, 얘 50문항. 그래서 90문항인데 시간은 얼마예요? 70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항수가,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도 걸려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문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짧다는 소리는 문제가 간단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길거나 이런 문항들이 거의 없고요. 짧게 짧게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특히 위생사 문제는요, 긴 문제가 드물어요. 적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70분 동안요 여러분들이 90문제 다 풀고 답까지 다 쓰시고 간혹 시간이 남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이렇게 긴 것보다는 간단간단하게 답을 찾아가는 단답형의 형태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위생 같은 거 아직 극히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합격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 합격률이 드디어 이제 위생사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생사가 5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50%가 넘었고요. 좀 그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께 그 저기 들어보시면은 2013년도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문제가 바꿔나가는 과도기 때였어요. 예전에 막 그림으로 나오던 게 사진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실기가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림으로 이렇게 주로 나왔는데 그게 거의 다 사진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계속 사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지금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때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이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 있죠. 똑같은 것을 물어보나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유형으로 물어보는 문제의 형태들이 나오면서요. 그거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36%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0% 중에 36%밖에 안 됐으니까
합격률이 정말 낮았죠. 모든 그런 고시 중에 제일 낮았던 게 위생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로 들어가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문제집도 새로 다시 개편이 되고 문항들이 조금 다르게 이제 이렇게 좀 그 책도 다시 새롭게 나오면서요. 2013년부터는 이제 40%대로 올라왔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50%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상황이 나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통조림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 통조림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유해금속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문제 간단하죠. 통조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해금속이다? 그럼 답은 주석이거든요. 근데 2013년도 문제는 어땠냐면 이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서 개봉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유해물질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봤던 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죠. 파인애플 통조림이라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개봉한 지 일주일이 지났대요. 그럼 문제가 되는 유해금속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답은 똑같이 뭘까요? 주석이에요. 근데 똑같은 주석을 물어보는데 이게 예전 문제 형태, 이게 최근의 문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이 많은데 간혹가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건데 간혹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같이 연계해서 가르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 식품 위생에서 생각할 건 또 뭐냐면 이게 보니까 얘는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죠. 근데 우리가 8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필기를 한 6주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주밖에 안 되네요, 실기는? 그럼 뭐 실기 별로 할 거 없나요? 아니요. 거의 다 필기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필기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필기에서 그 위생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하고요. 실기에서는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기에서 안 나왔던 내용만 이렇게 보고 문제의 유형이 어떤지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필기, 실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얘네들을 같이 묶어서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필기에서 이제 살모넬라균의 특징들을 쭉 다 해요. 뭐 그람 음성의 단균이다. 주모성 편모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얘가 뭐 식중독을 일으킨다. 그다음에 이 식중독의 특징은 어떻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하죠. 이게 이제 필기에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요. 그럼 이게 실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기로. 그럼 실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진이 나와요. 간균, 막대기 모양의 간균 주어지고 편모, 주모성 편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형태를 띠는 균이 누구냐? 이게 바로 실기예요. 그러니까 필기와 실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다시 뭐에 가서 얘기를 안 할까요? 실기에 가서 얘기를 안 하겠죠. 왜냐면 살모넬라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실기에 가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진만 보고 확인만 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간단하게 2주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품위생은 필기, 실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필기에서 대다수의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식품위생은 우리가 공부할 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를 한번을 봐야 되는데 거기 차례 보세요. 맨 앞장에 차례. 맨 앞장에 차례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다섯 개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에나 이렇게 봤을 때 식품위생 그 책에 차례 목차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 내용을 간추려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식품위생의 개요. 여러분 뭐 개요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나와요. 식품위생의 정의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여러분 이 정의도 나오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잡다한거 같이 넣어놨어요. 원래 챕터 하나로 이렇게 꺼내기에는 조금 모호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거의 다 식품위생 개요에다가 우리 책에는 다 집어넣었어요. 뭐 해썹이라든지 독성시험이라든지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것들을 따로 빼기에는 모호해서 다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옆 파트에서도 매년 두 문제 정도는 나와요. 평균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량은 적으나 매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여러분 식품과 미생물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보통 10문제에서 20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적으면 10문제에서 20문제 사이 정도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서 식품 미생물 파트라고 해서 미생물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염 지표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 균들을 죽일 수 있는 살균 소독법까지 다 합쳐져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어서 이 파트에서 한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식품 위생에게서 제일 중요한 파트를 골라라 라고 하면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중독. 그러니까 이 식중독은 항상 20문제 이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항상 거의 20문제 이상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식중독 파트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네 번째는 감염병 기생충 질환. 여러분 감염병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공중보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식품위생학에서는 조금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기 감염병하고 기생충 질환 합쳐봤자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에요. 자, 네, 마지막 식품 첨가물은 5-7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 첨가물 파트가 제일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름을 엄청나게 외워야 되는데 나오는 건 5-7문제밖에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량은 많으나 공부할 게 좀 많긴 하지만 조금 적게 나오는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식품위생의 개요. 아, 이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수업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주는 필기 거의, 그 다음에 나머지 2주가 실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 우리는 이론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책 다 보셨잖아요. 문제집 보셨듯이 뭐가 다 나와 있느냐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답이 또 뭐도 나와 있어요? 설명도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론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라. 이런 형태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론 위주로 볼 거고요. 문제는 다 이런 식이에요. 형태 보기. 이런 형태의 문제를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은 좀 더 이론에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여러분 수업 저기 진도 나갈 때마다 숙제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문제 다 풀어오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론 진도 나가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가르쳐드리면 집에 가셔서 복습 한번 하시면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꼭 한번 그 파트의 문제들을 꼭 다 풀어가지고 다음 수업에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복습, 문제 푸는 거 잘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나씩 진도를 나가야겠죠. 그래서 첫 시간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식품위생의 개요 하면은 여러분 식품위생의 정의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정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식품위생의 정의인데 뭐 식품부터 나오긴 하지만 식품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자, 식품은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 이건 법규에도 나오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에 나오는 정의가 바로 뭐죠? 식품에 대한 정의가.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의 어원부터 나오죠? 자, 이 식품위생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있어요. 장자야. 네, 중국의 장자가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사람. 왠지 그 저기 서양이나 뭐 유럽인들 이런 사람들이 위생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죠? 근데 장자였어요. 근데 이게 2013년 문제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2013년 문제가 뭐였냐면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게 본기였어요. 그 중에 장자가 답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어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정말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WHO의 정의를 볼까요? 자, WHO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위생의 정의에서 이제 첫 번째 볼 건 이거네요. 어원의 시작은 장자였다, 이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HO의 정의에서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볼 거. 자, WHO의 정의를 보면은요. 식품 원료의 생유,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모든 수단이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 잡아야죠. 자, WHO의 정의에서 포인트로 잡을 거 첫 번째 이거예요. 우선 뭐가 있느냐면 원료의 생육 단계에서부터요. 섭취까지 모든 단계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단계에서부터 섭취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다 본다.
그 다음에 식품의 뭘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냐면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꼭 알아두셔야죠. 왜냐면 간혹 가로넣기도 나오거든요. 자, 장자가 원이었고요. WHO의 정의에서는 생육부터 섭취 단계까지 전 단계를 본다는 거.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식품위생의 정의에서 이제 마지막 볼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규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자, 우리나라 법규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니까 우리나라 법규에서 식품위생을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냐면요. 식품,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것도 쉬운 문제 나왔거든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규에서 정한 대상이 뭐냐? 대상. 식품위생의 대상이요. 이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식품위생의 대상은 단순 식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대상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위생의 정의에서.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2013년도 나오고 14년, 15년 안 나왔죠.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쯤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위해 요인이 나오는데, 뭐, 식품위생의 목적은 뭐, 여러분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식품의 위해 요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식품의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식품의 위해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각각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인성이다. 그럼 여러분 내잖아요. 안에 있단 소리예요. 식품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내인성. 그럼 식품 자체에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식품 자체에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다. 그럼 여러분 독이 있는 식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보고독 같은 애들이요. 그 다음에 감자독 이런 것들이요. 그럼 원래 식품 우리가 주입한 게 아니라 원래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연독이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랑 연결이 되는지 알아두셔야죠. 자연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배울 동물성, 식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뭐 동물성 자연독이 가장 대표적인 거 보고독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식물성 자연독이 대표적인 게 뭐 독버섯이라든지 감자에 있는 솔라닌 이런 애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인성은요. 식품 자체에 독성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외부.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외인성, 외부에서 왔으니까 외인성이어서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유입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다수가 어딜까요? 외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식중독균이라든지 식중독균, 이런 균, 균, 뭐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이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외인성.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도 뭐 유해 금소, 방사능 물질 다 오염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뭐 기생충, 곰팡이 거의 대다수가 외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다수가 외인성이에요. 그러면 식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경우 외부에서 오염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거 말고 그럼 유기성은 뭐냐? 그럼 유기성은 뭐냐면요. 중간에 생성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생성되는 경우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이 바로 유기성 위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성은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왜,
이런 갈비 같은 거, 뭐, 저기, 뭐, 이렇게 그 삼겹살 같은 거 잘 구워 먹죠. 그러니까 삼겹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삼겹살을 굽게 되면 쉽게 뭐 하냐면 타버리죠. 그렇게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그런 발암성 물질,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음식이 탔을 때만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유기성 위해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기성 위해 요인들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 갔을 때 쭉 다 공부를 합니다. 뭐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던 탄 음식에 들어있는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여러분 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 암에 걸린단 말하죠. 그 원인 물질이 바로 벤조피렌이에요. 근데 뭐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왜 햄 만들 때 햄을 제조할 때 생성될 수 있는 또 발암성 물질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발암성 물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대표적이냐면 또 제 그거요. 여러분 왜 그 기름은 신선한 기름 문제가 안 되지만 기름이 산화되면 만들어지는 과산화물. 뭐 이런 것 등. 이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식중독 가서 이제 쭉 공부할 건데 이런 애들이 예전에는 위생사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뭐 벤조피렌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햄에 들어있던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 이런 물질이요. 이런 애들이요. 위생사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를 않았던 애들인데 요즘에 나온 추가됐죠. 이런 애들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문제집들 보면 이런 애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얘네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안 나오던 파트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또 왜냐하면 식생활이 바뀌면서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적응 못하면 이제 저기 뭐 점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엔 위생사 시험 문제는 얘네들이 하나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애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보기 이렇게 쭉 나오면 지금은 이제 요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다 식중독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식중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얘가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구분하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얘도 잊을만한 한 번씩 그러니까 5, 6년에 막 이렇게 길게 텀을 주고 한 번씩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품의 위해 요인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구분해두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위생 파트인데요. 요 식품의 위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취합해서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위생적인 식품 취급과 관련된 건데 이건 솔직히 실기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트, 여기 요 부분은요. 법규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맞냐, 아니냐만 잘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위생적인 식품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아니면은 옳은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실기에서 간혹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읽어두셔서 이게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인지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보세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의 내부는요 청결하게 관리한다. 당연히 청결하게 관리할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부패 변질되기 쉬운 거는요 냉동, 냉장 시설의 보관 관리해야 된다. 네, 당연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보존 및 유통기간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냉동, 냉장시설,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거 보시면은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제조, 가공, 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을 하는 사람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포장된 제품을 파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그럼 벌써 포장 다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는 데서 이렇게 틀린 걸 끼워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건지 아닌지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5번도 한번 보세요. 자,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하여서 판매하면 안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분할해서 판매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여러분 왜 호빵 같은 거 어때요? 포장 뜯어가지고 단일 판매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법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컵라면, 유래용 다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처럼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할 땐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외를 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 판매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컵라면 같은 애들, 뜨거운 물을 버야 되는 애들, 호빵처럼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되는 애들은요, 분할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번 보세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어유,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 이런 애들은 각각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요,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읽어서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정도만 요 정도는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위생과 관련된 거 독성 검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독성 검사는 구별을 좀 해두셔야겠죠. 자, 우리 책에서 소개된 독성 시험은요. 세 가지인데 이건 뭐 어떤 거냐면 일반 독성 시험입니다. 그럼 일반 독성 시험은 분류 기준이 뭐냐면 실험 기간이에요. 실험 기간에 따라 독성 시험 검사법을 분류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급성 독성 시험이죠. 급성이다 그러면은요. 급성? 아급성 그리고 만성. 자, 급성 독성 시험은요 1회 다량을 투여해가지고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 이걸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딱 얼마느냐? 1, 2주요. 딱 1, 2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주 실험을 해서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를 검사하는 건데요, 이 독성이 강한 정도는요 최소치사량, 반수치사량, 반수치사 농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뭘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반수치사량을 제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주로 급성 독성 시험에서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 그 정도는요 반수치사량을 가지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 반수치사량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냐? LD50이에요. LD50. 그래서 LD50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약자 쓰는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걸 간혹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LD50 하면 반수치사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수치사량 말 그대로요. 실험 동물의 반을,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성 독성 시험은 바로 반수치사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1, 2주 검사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수치사량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은요 1, 내지 3개월입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실험 동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아급성 독성 시험 하면은요 동물 숙명이 얼마 정도를 검사한다 그랬냐면 10분의 1 기간이요. 자,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명의 10분의 1이요. 실험 동물 수명의 10분의 1 이게 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실험 동물의 수명의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게 아급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흰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보통 1 내지 3개월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성은 1, 2년이거든요? 그러면 딱 중간에 꼈죠, 아급성이. 그러면 얘는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를 검사하는 거라면 얘는 또 장기간 보는 거라면 얘는 딱 중간이죠. 그래서 얘는 보통 아급성은요 만성 독성 시험의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설계할지 이런 거를 따질 때 바로 아급성을 해요.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의 예비 시험이다.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밑줄 거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의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는 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만성입니다. 1, 2년 장기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투여를 해가지고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
먹어도 크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 양을 구하는 게 바로 목적이야. 그래서 얘가 구하는 거는 최대 무작용량. 만성 독성 시험의 목적은 최대 무작용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 무작용이에요. 우리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양을 구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구했죠? 이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최대 무작용량을 통해서 뭘 구하느냐? ADI라는 걸 구합니다. ADI. 우리말로 하면요. 일회 섭취 허용량이에요. 이거는 일회 섭취 허용량,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이 하루에 평생 이만큼씩 먹어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최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먹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양이에요. 그게 바로 일회 섭취 허용량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구하느냐?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구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듯이요. 최대 무작용량에 에다가 안전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전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안전계수는 보통 10에서 100, 1000까지 가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안전계수는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 네. 뭐 일반적으로 안전계수는 100이에요. 왜냐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죠. 그게 10.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죠. 그게 10. 그래서 10배, 10배 해가지고 곱하기 했으니까 100배. 그래서 보통 가장 일반적인 거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급성독소음은 1, 2주 실험을 하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LD50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험동물의 수명이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건 아급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만성은 1, 2년 장기간 이렇게 시험을 하는 이유가요. 바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최대 무작용량. 그래서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ADI. ADI가 뭐래요? 일회 섭취 허용량이요. 예전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왔어요. ADI가 뭐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약자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약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ADI 하면 일회 섭취 허용량,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LD50 하면 반수치사량, 실험동물의 절반을 죽일 수 있는 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 이렇게 약자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성시험은요, 일반 독성시험 정도 기간을 가지고 나눠서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 단원에서 볼 게 뭐냐면, 해썹이 남았습니다. 원래 해썹도요, 원래는 다른 데서 뭐 한 단원으로 뽑아가지고 되게 자세히 공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생사에서는 그렇게 자세 문제가 나오지를 않아요. 되게 단순한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면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선 해썹. HACCP. 이 약자죠. 자, 그럼 원래는 길게 하면 하자드 어날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하자드 어날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그래가지고요,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 말했어요. 직역을 했거든요. 직역을 해서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했지만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름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여러분 이것도 되게 단순한 문제도 나왔어요. 해썹이 뭐냐고. 아니 뭐 하여튼 식품 뭐 해썹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썹 아니면은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거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자들 나오는 약자들 이런 애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럼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요거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 한번 보실까요?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의 전 과정에서요, 위험 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 과정을 다 다루는데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게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썹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다. 이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까 지금 거기도 나왔듯이 뭐 전 과정을 다 관리를 하고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일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해썹의 구성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HA와 CCP로요. 그러니까 구성이 되게 간단해요. HA 플러스 CCP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HA도 거기 나와 있죠. HA 하면은 뭐, 우리말로 하면 위의 요소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분석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CCP, 그럼 중요 관리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할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CCP, 중요 관리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햇섬에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그냥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그럼 지원 프로그램의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햇섬이 제대로 시행되려면요. 지원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지원 프로그램은 GMP와 SSOP라고 보시면 돼요. GMP하고 SSOP요. 두 가지도 이름 알아두시면 되죠. GMP 여건 안에서 SSOP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식품 위생을 아마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이름은 다 들어보는 보셨을 거예요. 예, 네들. 그래서 GMP 하면은요 적정 제조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만들려면 뭐예요? 시설과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 갖춰야 될 시설과 설비를 바로 GMP 적정 제조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SOP, 표준 위생관리 절차, 뭐 위생관리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위생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용수관리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위생의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설정을 해놓은 게 SSOP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GMP, SSOP 이름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있죠. 절차. 자, 여러분 그 해썹의 절차는 뭐 총 몇 단계요? 12단계. 자,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썹은 총 12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 단계 5단계 하고요. 준비 단계 5단계와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실행 단계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합쳐서 12절차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실행 단계 요 7단계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7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썹의 7원칙 하면 실행 7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 요거죠. 실행 단계 7원칙이요.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제 요즘에 이제 준비, 여러분들은 준비 단계도 다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쪽은 준비 단계도 나오고 이 각 과정을 설명하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위생사는 좀 수박껏 탈기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 파트도.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7원칙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고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그 첫 번째 원칙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 철자를 보면요. 준비 단계에서 해썹팀 구성을 해가지고요. 제품 설명서 작성을 하고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서 작성하고 용도,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공정 흐름도,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행 7단계가 바로 있고 7원칙이죠. 첫 번째 원칙이요. 우선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분석을 하고요.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할지를 설정합니다. 중요관리점 이거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한계 기준을 설정을 했으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해야 돼요.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을 했으면 이렇게 온도를 체크해봤는데 온도가 얼마 안 돼요. 미달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 조치 방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해썹을 실행하는 곳은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요. 자, 그래서 검증 절차 및 방법을 설정을 하고 마지막은 항상 문서화입니다. 여러분 원칙 7가지는요 순서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부터 일곱 번째 원칙까지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칙 순서를 물어보면은 그 순서 바로 나오게.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물어보면 위의 요소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요. 순서에 대로 칠 원칙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과 관련된 내용까지를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에서 살펴볼 봤죠. 그래서 원래는 식품위생의 개요에는 정의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그 뒤쪽 내용들 어디 한 챕터로 빼기가 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에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죠. 거기 적중 예상 문제 한번 보실래요? 바로 그 뒷장에 나와 있는 적중 예상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적중 예상 문제 2번, 3번, 4번의 유형이 다 식품위생 정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이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식품위생의 범위,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이런 형태. 그다음에 WHO와 관련된 정의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WHO에 관련된 그 정의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의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나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7번 한번 보실래요? 7번? 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일일 섭취량을 나타낸 거, 하루 섭취량 나타낸 거 아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ADI. 예, 일일 섭취 허용량. 예, AD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약자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위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약자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 약자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9번. 9번 보세요. 9번. 다음 중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였다니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는 그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시험 문제는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그때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죠. 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냐 그러면은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이런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되게 단순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은 여러분 그 위생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다른 쪽에서 저기 나온 적이 있는 문제거든요. 위생사 말고 다른 쪽에서. 영양사에서 나온 문제가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간혹 그러거든요. 영양사에 나왔던 문제가 위생사에 나오기도 하고 위생사에 나왔던 문제가 영양사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한번 봐두시면 좋죠. 해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 그럼 이 해썹이요.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했을 것 같아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나사에서요. 50년대에요. 우주비행사 식량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해썹 제도예요. 거긴 50년대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식품에, 일반 식품에도 이렇게 그 사용한 게 60년대에요. 또 우리는 90년대 들어서 시작이 됐죠. 한참 뒤에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하고 12번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11번, 12번. 다시 한 문제 나왔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왔던 애들인데 약간 형태가 다르지 않나요? 12번은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해썹의 12단계 중 이건 좀 다른 문제구나. 해썹의 12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1단계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이건 뭐 물어봐요? 12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12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누구게요? 해썹 팀 구성이요. 이거 문제 잘못 읽으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위의 요소 분석 찾기 쉬워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온 적 있어요. 해썹의 7원칙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도 나왔어요. 실기에서. 그 문제는 실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썹의 7원칙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그래서 위의 요소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해썹의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실행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실행 1단계는 뭐예요? 네, 여러분 아까 이렇게 했죠. 준비 단계 5단계와 실행 단계 7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바로 뭐예요? 7원칙. 그럼 실행 단계 첫 번째는 실행 단계 첫 번째는 7원칙 중 첫 번째.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위의 요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요. 저번에 딱 한 번 이런 유형 문제는 딱 한 번 나왔고요. 보통 다 이거예요. 7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이게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형으로 몇 번이나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7원칙 중 첫 번째가 뭐냐? 이거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딱 한 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행 1단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죠. 실행의 1단계나 7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이나 같은 거다. 그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14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원래 이렇게 위의 요인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데 그 2013년도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내인성 위의 요인을 찾아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요. 자, 그러면 내인성 위의 요인 여러분 그럼 또 생각을 해야죠. 내인성? 원래 식품 자체의 독을 갖고 있는 애. 그럼 이 중에서 식품 자체의 독을 갖고 있는 애를 찾으시면 되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냐면 보고독.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배우시면 구분이 되게 좀 구분하기가 쉽지만 지금 한번 또 이렇게 보면은요, 결핵균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붕산 이런 애들은요 외부로부터 뭐예요?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외인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과산화물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산화되면 만들어지는 게 기름이 산화되면 만들어지는 게 과산화물이죠. 유기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식중독을 다 끝내면은 조금 더 구분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되게 구체적으로 하자면 되게 뭐 챕터 하나로 빼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유전자 변형식품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기 때문에 문제로 정도만 보는데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또 이제 이번 시험에도 한번 더 나오면 이제 유전자 변형 그 파트를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우선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세요. 15번 문제는 2014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요즘 계속적으로 위생사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15번 문제부터 볼까요? 유전자 제조한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 또는 텅스텐 등 금속 밀입자에 유용한 유전자를 코팅하여 식물체로 내로 밀어내는 방법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 우선 유전자 제조업 식품을 만드는 거,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드는 방법은요.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1, 2, 3번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1, 2, 3번 중에 답이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밀어넣는 건 뭐냐면 유전자 총법이요. 예, 총을 쏘는 것처럼 밀어넣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거기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총처럼 쏴가지고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3번은 융합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2번은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요. 왜 우리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요즘에 많이 들어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콩이거든요, 콩? 근데 최초로 개발된 건 누구냐면 토마토였어요. 무르지 않은 토마토. 여러분, 토마토 어때요? 쉽게 무르지 않아서 무르지 말라고 최초로 사용했던 거는,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무르지 않은 토마토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경향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위생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저기 해썹이라든지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그 관련 내기들을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간단간단하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식품과 미생물 파트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식품과 미생물 파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여러분 여기 쭉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분량이 꽤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균 이름이 엄청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균 이름도 잘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균의 그런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하셔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파트를 또 잘해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실기에서도 해야 되니까. 필기, 실기에서 같이 해야 될 내용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식품과 미생물 파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들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미생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미생물. 우리가 생물보다 이렇게 작은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을 미생물이라고 하죠. 뭐 미생물의 대표적인 게 세균, 곰팡이, 그다음에 효모, 그리고 바이러스.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미생물의 대표. 뭐 이제 여기 리케차도 있고 하겠지만 뭐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 여기에서 미생물의 종류와 뭘 알아둬야 되느냐?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자, 이런 특징을 주고 얘가 어떤 미생물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 각각의 미생물이 어떤 식품의 부패 또는 내지는 발효에 이용이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류와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얘예요. 세균. 세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곰팡이. 딱 순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효모. 그 다음에 바이러스 문제는 그다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바이러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균 제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